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프로 채널. 여기는 이렇게 잡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자꾸 뻗어치시는 거예요? 그쵸? 잘못된 거죠? 안녕하세요,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 오늘은요, 이 릴리스를 좀 배워볼게요. 지난번에는 여기에서 자꾸 끊어서 팔로스루가 없이 그 전까지만 자꾸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에게 릴리스를 통해서 피니쉬를 하셔라. 그래야지 흐름이 자꾸 좋아지고 미스샷이 줄어들고 연습의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 진짜 올바른 릴리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도 아니 힌지를 하면서 어떻게 릴리스를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힌지와 코킹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양손을 이렇게 11자로 놓으시면요, 이렇게 접히는 거는 힌지, 이렇게 접히는 게 힌지, 이렇게 접히는 게 코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힌지를 하면서도 코킹은 할 수 있죠.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여러분 우드 치면서 이렇게 힌지와 코킹을 하는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치다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손목의 이런 각도들이 되게 완만하게 펴지기 때문에 느낌만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동작의 느낌만 가지시고 이런 힌지 동작과 코킹 동작을 좀 해주시면은 아주 약간의 그런 각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릴리스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릴리스를 할 때 방해 요소를 보셔야 돼요. 왼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맞고 나서 구부려져야지 이 안쪽으로 인 궤도로 헤드가 잘 들어와주면서 원활한 릴리스가 가능한데 얘를 이렇게 피잖아요. 맞붙어요. 그리고 어깨 보세요. 굉장히 치솟아서 올라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올바른 코킹이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대부분 말려서 손목을 완전 급격하게 털어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훅이 크게 나거나 하는 결과가 날 수가 있어요. 볼이 안 뜨거나. 근데 일단 왼팔이 좀 더 구부러진 상태에서 릴리스가 충분히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넘어가야 한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이걸 구부려도 이렇게 이 동작은 되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을 때 힙턴이 돼서 손목의 각도 약간 힌지가 생기죠. 그러면은 가슴을 열어주면서 일단 팔을 돌려볼게요. 저는 손목을 안 들고 그냥 몸통만 돌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쪽 왼쪽 장갑 손등이 약간 위를 보고 있는 듯한데요. 여기에서 옆면을 바라보는 거 혹은 옆에서 약간 밑에 쪽을 바라보게끔 이 왼손이 장갑이 맞고 나서 힙턴 된 상태 맞고 나서 그냥 그대로 릴리스 안 하고 그냥 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장갑 왼쪽 그 장갑 위에 라벨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 약간 옆에 이쪽. 근데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옆면이나 옆면 살짝 밑에까지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손목이 풀리면 여전히 위를 본 상태에서 더 뒷면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쪽 이제 커브가 이렇게 생기죠. 맞고 나서 좌향좌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장갑의 라벨이 훅그립이면 조금 옆면을 볼 거고 위크면은 스퀘어면은 좀 옆면보다는 약간 밑에 사선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받치는 느낌. 그리고 위크그립이면 더 땅을 보게끔 되겠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저는 그냥 내추럴 그립을 잡는데 이렇게 도니까 이 라벨이 약간 딱 정면 90도, 옆면 90도에서 밑에 쪽을 바라보는 45도 각으로 좀 도네요. 그래서 맞고 나서 힙턴으로 그대로 돌려보고 여기에서 릴리스 동작으로 한번 만들어 봐서 손의 모양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느낌을 이제 섞어서 한 번에 여기에서 힙턴으로 갔다가 만들어 보는 거 분습법으로 쭉 돌렸다가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손의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임팩트 쭉 좌향좌 하면은 여전히 라벨 위에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왼쪽 팔 구부려주면서 이 라벨 반전 시키시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밑에 쪽을 향해 보게 돼 있죠. 그러면은 오른손등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아요. 쭉 이렇게 되면은 각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뚝꿈치 구부러진 상태에서 릴리스 포지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옆그립 드릴도 있어요. 뭐냐면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옆그립을 잡아봐요. 왼손 그립 이렇게 반대손 그립을 잡고, 원래는 여기가 백스윙 여기가 피니쉬였잖아요. 여기가 백스윙 여기가 피니쉬가 된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하프스윙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체크.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는 이렇게 잡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자꾸 뻗어치시는 거예요? 그쵸?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스탑. 자, 여기에서 왼손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놔서 다시 오른손잡이 그립 잡아봐요. 그러면 내가 치고 나서 빠져나가야 되는 팔로스루 포지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작아진다는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알려드린 거 토대로 릴리스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연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힙턴 하면서 장갑 라벨이 밑에 쪽으로 반전되게 이렇게 쳐보면 다시 한번 쳐보면 네, 이렇게 해서 릴리스의 이쁜 동작을 만들어 보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흐름을 좋게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흐름 여기서 자꾸 끊어먹지 마라. 내 리듬 내가 끊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릴리스 통해서 피니쉬 잡는 거 추천드렸었잖아요. 근데 릴리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릴리스를 내 몸에 장착시킬 수 있는지까지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거 집에서 연습장 안 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나의 올바른 포지션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방향, 거리가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어프로치 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